여직원을 성추행해 말썽을 빚고 있는 의성의 한 단위농협조합장에 대해 농협대의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론 최종 해임 여부는 한 달여 뒤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되는데요. 그때까지 이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의 한 단위농협조합장 61살 김모 씨가 피해 여직원에게 운전을 지시한 뒤 야산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저지른 건 지난 4월. 문제가 불거지자 이 농협 대의원을 중심으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대의원 93명 가운데 61명, 3분의 2가 조합장 해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대의원 총회장, 투표에 앞서 피해 여직원이 나와 직접 자신에 대한 2차 피해를 멈춰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투표 결과 참석자 88명 중 68명, 무려 77%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말 이미지 실체도 없고 더 이상 피해자가 아프지 않도록, 더 아프지 않도록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 조합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정식 해임 여부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조합원 총회는 한 달여 뒤인 12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조합원 3,200여 명의 절반 이상 참석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임됩니다. 이례적으로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되자 농협중앙회는 오는 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조합장에 대한 자체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서도 성추행과 협박 혐의로 김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조합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의성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